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태 장아찌입니다. 네. 네. 황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쫙쭉 찢어놨네요. 이렇게. 네. 네. 이제 찢어놓은 황태 채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네. 아마 채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팔아요. 판매를 네. 하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한 4cm에서 5cm 정도로 또는 뭐 아주 길게 좀 하고 싶다 이러면 한 7cm까지 네. 미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가위를 가지고 한번 네. 예, 좀 잘라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넓은 접시 하나 좀 주실래요? 자, 넓은 접시에다가 좀 놓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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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긴 것들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주는데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찢어서 준비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황태로 장아찌를 만든다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좀 예. 특이하네요. 격조 있고. 네. 격조.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좀 찢어놓은 것들은 그냥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찢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정도 됐을 때요. 네. 요게 지금 분무기인데요. 분무기 네. 속에 청주를 좀 넣어놨어요. 아, 청주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황태를 씻지 않고 이 청주를 가지고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네. 청주를 넣어서 이렇게 촉촉하게 좀 준비를 해줍니다. 네. 아, 이렇게 그러면 부드럽게 편해지겠네. 되면서도 그 말랑말랑 그리면서 아주. 네.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네. 청주를 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또 크기에 맞게 네, 네. 네, 준비를 하고 그렇죠. 네. 요거에 또 이제 청주를 네. 뿌려서 네. 청주가 근데 네. 그 저 선생님이 뿌려주시는 양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촉촉하게 뿌려주시는 네, 2분의 1 급 그 분량대로 그대로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쭉 이렇게 해서 오, 예. 네, 뿌려주면은 황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내, 군내 네. 이런 것들도 잡아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촉촉함도 더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물에다가 씻거나 담궈 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황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예, 이것들도 빠져나오고요. 예, 물속에서 녹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맛도 바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예, 맛도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없어지게 되겠죠. 네. 황태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맛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하게 준비를 한 것을요. 네. 시간이 좀 있을 때는 랩으로 좀 쉬어서 좀 놔뒀다가 이제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 네. 상태로 조금은 두도록 할게요. 조금 자, 그러는 동안에 저희 이제 부실부실해지게. 예. 예. 양지 예, 머리가 지금 끓고 네. 있는 끓고 있어요? 예. 아, 저희 하겠습니다. 미리 좀 끓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네. 버섯을 넣고 네. 이제 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섯을. 네, 데쳐놓은 버섯을 네. 넣고 이제 끓여주는데요. 이때에 그 다진 마늘, 네 그리고 국간장 좀 넣어서 다른 거는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그 양지머리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맛과 함께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준비된 데다가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간장 좀 넣고요. 이게 양지머리 네. 끓이다 보면 네. 중간에 이제 거품도 좀 나고 아마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다 걷어서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걷어주시고요. 네. 다음에 이 버섯을 넣어서 이제 끓이는 동안에 저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섯을 네. 넣고 예. 끓입니다. 네. 네. 자, 이거 끓는 동안에 네. 저희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황태 장아찌 양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양념이 아주 중요하죠. 네. 이 양념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딱 맞아요. 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큰 볼을 하나 좀 준비를 해서요. 자, 네. 이거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죠. 자, 좀 칼칼하게 네.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네, 요 분량대로 하시면은 정확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고추장도 좀 넣어주고요. 네. 예. 싹싹 이렇게. 긁어서. 네. 예. 양념을 아주 싹싹 긁어서.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요게 그, 조청이에요, 조청. 아, 조청이 예, 들어가요? 예. 이제 조청 좀 넣어서 준비를 좀 했고요. 네. 네. 자, 다음에, 여기 국간장도 좀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생강죽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근데 요 장아찌는 한, 얼마나 저장이 가능해요? 아, 요거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냉장고에서 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네. 넣어주시고요. 아, 이거 만들어 드시면 반찬국 좀 추천해 주세요. 아, 그리고요. 또 하나는 선물에도 너무 좋아요. 선물용? 네네. 아. 네. 그리고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네네. 네.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요게 매실청입니다. 아, 매실청을 좀 넣어서 네. 훨씬 더 좀 깊은 맛도 주고요. 네. 네. 만약에 집에 매실청이 없는데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예, 그럴 때는 물엿을 대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황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깨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만 넣어서 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념장은 잘 네. 이제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주 그냥 매콤달콤하겠어요. 네. 이거 선생님. 아주 맛도 풍부하게 잘 우러나서요. 약간 지금 네. 그 보면서 느낌이. 네. 그 보리굴비 장아찌인가요? 아, 네. 그죠? 예. 네, 그거랑 맞아요. 지금 비슷한. 네, 예, 비슷한. 그게 네. 사실 밥도둑이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황태도 이렇게 네.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놓으면. 네. 네. 아, 이것도 밥도둑인가요? 네, 네. 밥도둑도 야, 되고 아주 기품 있는 네. 밑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잘 섞어서 네. 중요한 거는 양념이 골고루 잘 섞어서 이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어때요? 네,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준비한 것을요, 이 네. 황태를 여기다가 이제 섞어서 네. 저희가 오늘 이거 만드는 것은요, 네. 조금 하고 싶으신 분은 뭐 네. 반량 정도로 해서 네. 집에서 밥 반찬으로 하는데요, 오늘 좀 넉넉하게 있잖아요, 네. 쌍아찌라서 저장을 해놓고 드시라고. 아. 그리고 또 뭐 시댁 또는 네. 친정 또 지인들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아요. 아. 네, 저렇게 이제 준비된 양념에다가요, 네. 요. 잘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진 네. 예 부거를 이렇게 좀 넣고요. 네. 네. 야, 그러네요. 아, 이게 네. 자, 양념은 이렇게 예 준비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자, 이게 지금 숙성 기간은 얼마나?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네. 아주 맛있게 맛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숙성을 안 시켜도 오늘 저녁에 네. 나는 먹고 싶어 이러면은 네. 조금 덜 숙성돼도. 예, 드셔도 아주 예 맛이 좋습니다. 일주일 숙성이 이제 맛이 나고 아주 제대로 나죠. 예, 예. 네, 그 전에도 드시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한번 담아 보겠는데요. 네. 제가 좀 숙성시킨 거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한 마리에 담아 가지고 네, 네. 숙성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선물해 주세요. 네. 이렇게 선물하시면 너무 좋아요. 와! 세상에! 세상에, 지금 이거 맛이 드는 네. 거 보이세요? 선물할 때는 이렇게 잣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선물하시면 아주 좋아요. 와, 지금 예, 예, 예. 곳곳에 맛이 배어있는 게 눈으로도 예, 보이시죠? 예, 예, 예. 이렇게. 와, 네. 요거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 이거 진짜 갑자기 입맛이 확 도네요, 선생님. 네. 아우, 저는 또 아까 보리굴비 타령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니, 지금 이거. 보리굴비 못지않은데요, 아, 그럼요. 아, 이건 황태인데요. 야, 지금 이거 맛 들은 거 보이시죠? 네. 눈으로 지금 안에까지 지금 샥 그 맛이 배어 들어간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럼요. 군침이 당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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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서 네. 황태 장아찌. 네, 여기에다가 네. 이제 제가 네, 잣도 조금 넣고. 아, 위에 고명을. 잣도 좀 넣고요. 또 조금 더 그걸 하시려면 여기다가 참기름, 깨 뭐 이런 거 조금 네. 올려가지고 네. 아, 요런 조물조물 요리에는 네. 요런 거 가야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네. 내놓으시면 아주 네. 황태를 좀 촉촉하게 아까 네. 예,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좀 이렇게 랩으로 씌워놨다가 네. 촉촉해지면 이렇게 묻혀주면 아주 좋습니다. 황태 장아찌 네. 완성이 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버섯들 깨탕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가죠. 볼까요? 자, 이제 네. 버섯들 깨탕을 할 때는요. 네. 저희가 이제 들깨는 그 껍질을 벗겨서 그 피라고 하는데요. 고기에다가 찹쌀가루를 좀 섞어가지고 네. 저희가 먼저 한번 네 물에다가 조금은 네. 한번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닥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네. 네. 조금만 자, 넣어서 네. 아, 근데 선생님 네. 버섯 들깨탕인데 네네. 찹쌀가루가 들어가요? 네. 이 찹쌀가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꾸룩한 맛을 주면서 네. 잘 어울리게 되죠. 아. 그리고 버섯이 들깨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좀 식으면은 네. 사실은 좀 맛이 조금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보온의 효과도 주기 때문에 아. 오랫동안 따뜻한 맛을 지켜줘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훨씬 더 맛있는 그런 그 버섯 들깨탕이 되고요. 네. 이것을 잘 풀어주셔서 넣어주셔야지 네. 그렇지 않고 덩이를 그냥 쑥 집어넣어버리면은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서 이게 뭉쳐버려가지고 아.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요것을 잘 이렇게 먼저 갠 다음에 네. 해주는 게 오늘 또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잘 풀어가지고 흑살이 하나 네. 들어갔을 뿐인데 아주 네. 뭐, 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네요. 예예 예, 그렇죠. 따뜻함도 지켜주고 또 맛도 훨씬 더 이렇게 고소한 맛도 이제 들어가요? 자 이제 우리 아주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저어서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특히나 좀 잘 네. 저어줘야 되죠? 네. 자, 이제 이 들깨와 찹쌀가루를 네. 이렇게 반죽을 해서 넣고 나서는요. 네. 잘 저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눌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요, 선생님. 사실은 네. 네. 들깨가루 그러면 네. 맛은 좋은데 네. 그 들깨 껍질이 사실은 조금 네. 걸려서 네. 네. 그랬죠. 아, 근데 오늘은 잘 안 지키게 됐는데 네. 거피 들깨가루는 참 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일염을 좀 넣어서 간을 하겠는데요. 자, 소금 좀 넣어서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짜지 않게 해주는 게 여기서는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건강도 지키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버섯 들깨탕은 네. 좀 뭐랄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매력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구수하고 이런 그 깊은 향으로 네. 먹는 것 같아서 네, 네 끓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끓어오르면 마지막으로 네. 예, 아까 우리 썰어놨던 대파요. 네, 대파 네. 네, 네, 넣어서 약간의 향긋한 맛도 주면서 네. 네. 자, 대파가 네. 네. 들어갑니다. 자, 완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벌써 구수한 향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아, 집에서는 힘들겠어요. 이 맛과 향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 예. 네. 제 눈치를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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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팔팔팔팔. 네. 네. 아, 네. 자, 자 혹시나 예, 네. 떠오르는 거품들은 걸어내 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고기 국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싹 걸어갑니다. 네,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옮기면 네. 되나요? 네. 선생님, 제가 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네. 야, 이거 참 별미세. 네. 네. 아, 찬바람 부는데 너 아주 네. 잘 만났다. 네. 네. 자, 오, 와, 지금 옮겨 담는데. 네. 고소한 향이 그냥 한번 네. 확 이렇게 도는 거 있죠? 네. 와. 아, 이 버섯의 매력이 아주 네. 들깨랑 참 잘 어울려요. 네. 버섯 들깨탕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든든한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아, 사실 이 네. 버섯을 국물을 너무 많이. 억지로라도 네. 좀 많이 드시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탕으로 드시게 되면 네. 우리 아까 버섯 많이 넉넉하게 넣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네.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네 이건 좀 치울까요? 자, 아주 네. 뭐 진짜 한 그릇 뚝딱 하면 네. 땀 한번 쭉 빼고 네.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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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지금 뭐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네. 네.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네. 버섯 들깨탕. 그리고 황태가 이렇게 멋지게 변신했네요. 네. 황태 장아찌까지. 네.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